아이고. 꿈에 망덕이도 나무를 타네. 너가 잠깐만 기다려. 오, 노루, 연희, 집에 거기서 잤어? 정이로운 사나이 노루, 잠깐 기다려. 저기 집에서 살래? 이리와 이리와. 니네들은 뭘 붙여줘야 되냐? 좀만 기다려봐. 노루가 아주 그냥 이 노란 고양이가 겁나게 착한가 봐요. 잠깐만. 에이, 고기부터 줄게. 얘네들 고기를 또 한량없이 먹은 게. 이리와. 연이랑 둘이 먹고. 이게 또 망덕이. 망덕이랑 고기 먹다 어디 간다냐? 아, 똥 싸러 갔구나? 이리와, 이리와. 얘야, 이리와. 저 이거 먹어야 돼. 응? 여기다가 지금 약을 발라놨어요. 응, 이리와, 먹어라. 옆에 있음에도 연유하고 노루는 꼭 저렇게 같이, 밥도 같이 먹네. 닭가슴살에 참치는 약을 좀 탔어요. 연유가 좋아질 수 있게끔. 지금 망덕이도 아마 저 치주염이나 그런 거 영향이 있을 거고, 노루는 똥 싸러 가고 있어요. 급했나 봬요. 많이 먹어라. 먹는 게 남는 거다. 특히나 너네 둘은. 야, 이놈의 새끼 또 입이 짧아갖고 먹다 바네. 지금 노루 보러 가고 있어요. 아하, 저 노루 보러 뛰어가는 거 봐. 똥을 같이 싸는 모양이네. 반짝이 반짝. 여기 그쪽 아니야 임마. 이쪽으로 갔어. 오른쪽으로 갔어. 오른쪽. 오른쪽으로 똥 싸러 갔어. 한번 가보자. 이놈들 어제 앞집에 나무 사다 심어놨구만. 여기 똥 싸고 있었구만. 야, 알품냐?
시골에 그런데요 고양이들을 실었는데 밭주인들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쳐놓는다고 똥 산다고 그래서 안 좋아한답니다. 다행히도 얘네들이 노는 이 앞발에는 밭에 저기 농사를 안 지니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. 애들 이렇게 밥 먹고 걸어다니면서 똥 싸고 그리고 잠자더라고요. 미덕이 삐끗거리고 오네. 얘는 쳐보면 이제 소리를 해요. 미덕! 미덕! 아직도 감기가 안 났어요. 밑에서 오는 것이 멀리 안 가고 이 근처에 도는 햇빛이 좀 떠야지 니네 맺혀서 연희가 아파서 못 넘어가는 거 뒤에서는 못 넘어가니까 아 노루가 배려심이 진짜 많아요. 항상 노루한테 감사. 식탐은 많아도 상대를 배려하는 게 노루가 연희를 살렸어요. 네, 저 개구멍이 있네. 연희는 노루 안 했으면 어쩔지 모르겠어요. 아플 때도 같이 자주고 같이 가다가도 연희가 안 오면 뒤돌아가고 가서 기다리고. 자, 연희가 안 가니까 노루가 나왔죠? 노루의 연희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요. 특히나 연희가 아파서 놀다 와라. 아저씨 아침도 안 먹고 손시럽다. 망덕이가 연희하고 노루 가는 타이밍을 놓쳤어요. 그래서 데크에서 기다리다가 밥 먹고 기다리고 있네요. 걔들도 대장을 하나 딱 세우면 줄줄줄 따라다니는데 얘네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거 보면 망덕이가 이제 우리 입사 안착을 하는 것 같아요. 잠도 온실서 자고 여기 집에서 자고 하우스에서 자고 올 여름에는 저기 여기 앞쪽에 그늘막을 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노루 앤 이놈의 새끼들 망덕이 기다리게 해놓고 망덕이 삐져서 어디 갔다 이놈아 지금. 올라오면 좀 빨리 와서 같이 놀아야지 망덕이랑. 얘네들도 망덕이를 지금 찾을 거예요. 망덕이 여기서 자고 있었네. 기다렸구나 망덕이가. 잘했다. 아이, 안타까웠는데. 망다이가 저 화단에 있다가 여기 집에서 잤나 봐요. 망다이가 펴는 거 봐요. 와서 잘 눕는 것이. 아시구.
다행이다 연희야. 자들이 고마움을 서로 알 거예요. 노루 망덕이가 가이드를 해주고 같이 자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밥 먹으러 다시 오고 참치에다 양면 사줬는데 정상적으로 오고 있어요. 네 발로 걷고 있습니다. 가만히 보니까 다 건강해야 되지만 성격을 봐서는 노루가 제일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. 노루한테 감사하다고 뭐 제가 해줄 게 뭐 있어요? 맛있는 거 더 주면 되지. 일단 제 생각은요 애들이 너무 살찌면 안 되니까 봄철 지나는 거 봐서 사료를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재밌게 놀아. 아저씨는 이리에 쓰겄다. 저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. 우리 망덕이. 여유롭게 늘어져 있어요. 너 봉이도 꾸러기도 컴퓨터 켜놓고 왔지? 세 마리가 사이좋게 쫙비돼서 있습니다. 좋다. 순덕이가 오기를 바라야지. 오늘 순덕이 한 번도 못 오겠네. 어제 삼식이었는데 순덕이. 웽? 어린 양을 은근히 많이 해, 캐리가. 야, 그렇지? 아니, 아니야. 알았어. 망덕이는 뒤에 올라와 있고 저동 아래 동네 달리네. 아 이놈 새끼 똥도 오래 싸네. 망덕이가 스크래치 하는 것도 보고 격세지갑이다. 어이 저거 봐. 눈이라고 카메라가 흔들리네. 망덕이가 사회성이 많이 젖었어요. 배들 사이에. 그 나무에 앉아있었구나.
저래서 저 숙기가 깬다 깨. 제가 여기서 저 서울서 돈 주고 산 건지. 어이구, 또 우리도 올라가네. 우메 망덕이도 나무를 타네. 나무 탄 망덕이를 좀 찍으려고 했더니 내려와 버렸어. 뛰어서 올라갔어요. 자, 할머니랑 외출하려고 나왔더니 애들이 일렬로 나와 있어요. 지금 전부 다 와 있네요. 아이고. 데크 바닥이 좀 따뜻따뜻했나 봐요. 햇빛 때문에. 놀아.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하네요. 니가 연희가 살았어? 어? 그래, 서로 상부상조했다. 이번에 연희. 고맙다. 밥만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면도 있어. 우리 노루가 되게 분위기 메이커야. 자, 그렇지. 아이고, 오세요. 가자. 좀 뛰어놔야 같습니다. 좀 뛰어놔야 먹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서들 먹어라. 연희, 네가 먹어야 돼, 이리와. 우리 연희가 제일 늦게 오는가 보다. 고기를 먼저 덮어야 하는데. 참치 먹어. Quack.